투어 3일차 이모중학교 선수들의 두 번째 트레이닝을 위해 다시 김해로 이동 중입니다. 김해 가야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역시 매우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집중하며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은 언제 봐도 인상적입니다. 트레이닝을 마치고 오늘 저녁 쿼터텍 공지를 위해 SNS에 업로드할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정말 병맛이네요. 오전 트레이닝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매기인가요? 네. 기러기. 넌 나의 밥상. 아! 카메라맨이세요? 운전기사세요? 네. 기사님 선글라스 쓰셨네요. 3일째 잠깐 바람 쐬러 왔어요. 투어는 미친 짓이야. 원래 휴가 아니었나요? 휴가 아. 아니에요? 누구세요 근데? 아, 저 갈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걸어보세요. 바다를 행해 농구공을 쏜다. 샴페인 샴페인 그거. 박대현 코치 바닷가에서 농구공 갖고 놀다가 패스미스에서 농구공 빠뜨렸어요 지금. 얼마짜리 공인데 그게? 야건 그거. 아, 아디다스맨이니까. 스킵 팩토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야 내일 여기 아니야? 내가 먹어버릴려고 팩토리. 아니 친구분들이에요. 아버지 남천동 계시는 친구들. 친구들 남천동 아버지들. 어제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 하고 다 했어. 어? 어? 다 했어. 일단 친구인데 크롬식스 입고 있어. 오. 티 어때요?
말해 말어. 컷!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오전에 가야구 체육관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SNS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명륜동 호텔텍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후 스킬팩토리의 부산 크루들이 모이는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이럴 땐 모두가 약속하지 않아도 손발이 잘 맞네요. 안녕. 왜 이렇게 늦었어? 뒤질라고. 우리 혜원한테 욕은 하지 말자. 오케이. 리스펙. 한마디 해. 투어에 합류하게 된 소감. 투어하지 마. 너 다 올라가자. 우리 서로 가자. 우리 알아서 할게. 오늘 저녁 진행될 쿼터텍을 위해 우리는 맥도날드로 이동해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이곳은 부산의 명륜동에 위치한 유명한 아웃코트. 드디어 선수 입장! 부산 코트한테 왔고요. 사람도 되게 많고 잘하네요. 풀코트 5대5다가 오늘 5대5 너무 하고 싶었는데 우리 팀 오고 있어요. 스킬팩토리 백성주 회원이고요. 합류하게 됐어. 어떻게 이 투어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죠? 부산에 놀러 왔어요. 우리 크루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형 찬생 형 스타일 있어. 있지, 당연히 있지. 대구 오리온스, 대구 오리온스 임종희. 어떻게 페이스 보고 올라가는 건가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 찬성 형의 초대로 왔습니다. 어제까지 2연승, 오늘 3연승 가봅시다. Let's go. 이번 투어의 첫 5대5 게임. Let's get it.
됐어요. 됐어요. 자, 오늘 전국투어 남부지역의 마지막 코스인 부산. 부산 로컬에서 게임을 뛰었는데 부산 지역의 어떤 특징이 있나요? 부산 일단 열정이 강한 것 같고 일단 승부욕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즐겁게 시합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하셔가지고 조금 다시는 수도 있었지만 되게 즐겁게 재밌게 했어요. 부산 여자더라고요. 부산 여자인데 굉장히 농구도 잘하고 너무 잘하고 이제 오른손밖에 못 쓰긴 하는데 레이업스도 잘하고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이제 투어의 마지막 내일 이제 실내 경기 남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게 따로 있나요? 일단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내일 뭐 즐겁게 하겠지만 무조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부상 없이 마무리 잘하고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투어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여정의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기분은 또 어떠신지 투어에서 좀 느낀 점이 또 따로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일단 휴가라고 해서 왔는데 살인적인 스케줄로 일단 피로하고요 많이. 그리고 이게 전국을 돌면서 이제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말하는 거에 좀 많은 감동도 받았고 또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또 농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지켜하도록 하겠습니다. SFF6 박대남 사단, 박대남 사단 수장으로서 사단들에게 한마디. 일단 힘든 여정 같이 즐겁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필요 없죠. 리스펙. 하나 더 해도 돼. 우리는 하나. 자, 임종일 선수 이번 부산 투어에 참여해서 네. 같이 이제 게임을 한 게임 뛰었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지. 오랜만에 찬생이랑 게임 뛰어서 몸이랑 손발을 맞춰보니까 너무 좋고 앞으로도 이렇게 찬생이랑 형들이랑 같이 농구할 수 있는 기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마워요. 이제 길거리 농구 즐기시는 일반 네. 일반인들에게 네. 농구 즐기시는 일반인들에게 네.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와서 해보니까 저도 길거리 농구 출신이거든요. 저랑 할 때랑 비슷하게 진짜 열정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열정으로 우리 스킬 팩토리 프롬 6 사랑해 주십시오. 화이팅!